소식입니다. 최근 온라인에서 핫한 토론거리를 준비했는데요. 경찰팀과 도둑팀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생각을 토론한 뒤에 의견을 선택하면 됩니다. 여러분들의 토론 내용을 들은 스태프 30명이 투표를 해서 제작진의 다수와 같은 선택을 한 멤버만 1점씩 획득하고요. 획득한 점수의 총합이 높은 팀이 승리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 우리 또 지원이가 또 외대 나왔잖아요. 아 외대. 토론 잘하지 또. 네, 첫 번째 주제 넣어주세요. 1번 둘이서 술값 6만 원, 내가 만 원 더 낼게. 각각 얼마씩 내야 될까? 아. 야, 둘이서 술값 6만 원인데 내가 만 원 더 낼게. 그러니까 원래는 반반 내면 3시간이에요. 그러면 2만 원이지 2만 원. 아니 왜? 2만 5천 원이지. 2만 원이지. 5만 원이 남는 거 아니야? 아니지. 그 관점이 아닐 수도 있지. 그럼 6에서 만을 1을 뺐어. 그럼 다섯 개잖아. 아니, 우리가 원래 6만 원이니까 반반씩 내면 그렇지. 3만 원인데. 그렇지. 내가 만 원 더 부담할게. 너 2만 원만 내지. 그렇지. 아니죠. 3만 5천 원, 2만 5천 원 내면 만 원 더 내는 거죠. 예? 3만 5천 원, 2만 5천 원. 내가 만 원 더 낼게. 이건 정확히 너보다 만 원 더 낼게. 너보다가 이제 생략돼 있는 거죠. 근데 내가 네. 만 원 더 낼게는요. 내가 너보다 만 원 더 낼게가 아니라 원래 내야 되는 돈에서 만 원을 더 그렇지. 낼게. 그렇지. 그렇지. 나도 그걸 생각해. 그러니까 나는 이건 4만 원, 2만 원이라는 얘기죠. 근데 제가 평소에 만약에 누구랑 어디 밥집 갔는데 이렇게 한다 그럼 저는 2번은 맞아요. 저는 이 의도로 저 2번이죠. 이 네, 의도로. 의도로 아니 근데 저기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요? 수학적으로? 아니 네가 숫자니까 6개에서 하나를 냈어요. 그럼 몇 개가 남아요? 5. 그럼 5잖아. 그럼 5에서 각각 내면은 2.5잖아요. 아니 근데 이게 통상적인 개념은 네. 이거란 얘기죠. 그렇죠. 통상적인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수학적인 개념은 네. 1번이 맞아요. 네, 네 맞아요. 맞는데 이게 수학 문제가 네. 아니잖아요.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3, 5에 2, 5. 그렇지, 이렇게 내냐는 거지. 이렇게 안 하잖아. 이렇게 안 하지. 조잘하게 우를 왜 붙여.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. 저 진짜 쫌생이들만 저렇게 사는 거예요. 3.5, 2.5. 쫌생이라니. 쫌생이? 쫌생이. 야, 봐라. 내가 야, 6만 원 났어. 야, 내가 말은 더 낼게. 너 2만 5천 원 내. 그럼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이요. 1번을 생각하는 사람이랑 친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뭐라고 친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너무 이상해. 성격이 좀 이상해. 아니 근데 근데지. 아니 자 얘기하세요. 나는 이건데. 만약에 내가 만 원 더 냈겠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. 아 근데 친구가 근데 너 이렇게 뭐 2.5, 3.5 이랬으면 그 거리를 두게 되죠 이제 그 친구가. 그러니까 예. 너무 계산적이잖아요. 이상해. 그냥 원래 내야 되는 거에서 만 원을 더 내겠다. 그렇지, 그거야.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니, 근데 저는 이거였다가 지금 지현 씨가 이거 되는 사람 친구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, 저는. 왜? 아니, 저는 개인적으로 봐봐. 만 원 더 내기, 여기 봐. 만 원 더 내기면 여기서 숫자,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. 아니, 근데 저 수학적으로. 수학적으로 네가? 수학적으로. 아니, 하나가 빠지면 당연히 이거 답은 이거 아니에요? 그렇게까지 아니. 계산적인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. 그쵸? 네. 지효, 너 원래 너 어떻게 하는데? 6만 원 나왔어. 6만 원 내가 내지. 그렇지. 다 자기가 내야. 통영 큰 손이야. 우리가 내지. 지현 씨 얘기해요. 저는 5천 원짜리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. 귀찮아서? 네, 귀찮아서. 자, 우리 저기 안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, 네. 안보 씨? 만약에 3만 5천 원을 친구가 냈어요. 5천 원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. 그지? 그러면 제가 볼 때 무조건 2번. 당연하지. 야. 네.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 이 부르주아 것들. 예? 네? 네? 뭐야? 뭐야? 여러분들 경제관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죄송한데 그러면... 잠원동 살지 않으세요? 왜? 잠원동 예, 좀 비싼 집. 차죠, 파인 아니, 아주 타이칸 하면 타이칸입니다. 타이칸? 아니 그렇긴 네. 한데, 예. 아 그거 뭐지 열심히 제가 벌어서 산 차입니다. 아 근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? 야 이런 김석재 씨, 일단 부르주아 것들은 취소해 주세요. 취소하겠습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예. 우리 여기서 다 좀 부모 돈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. 네. 다 열심히 일하고. 자수성가입니다. 자수성가. 자수성가지. 아 조국 씨 얘기 때문에 부모님 많이 슬퍼하시겠는데요. 어렸을 때 한 푼도 안 받았어요. 차비밖에 안, 저 용돈도 없었는데 우리 집은. 용돈은 친구들이 줬어요. 야, 이씨. 아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5천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. 아, 당연하죠. 제가 알기로는 하죠. 예. 주로 형수님이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. 예. 맞습니다. 아, 왜 다 가짜로 토론을 예. 사과해 주세요. 아내에게 자. 사과드립니다. 예. 신경 많이 못 쓴 거. 예, 그것도 예. 사실입니다. 어쨌든 예. 제가 뭐 아내와 육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5천 원이 큰 돈이에요. 그래서 아니, 그치. 우리 성인들이 생각할 때는 4, 2지만 아닙니다. 학생들 입장에서는 3, 5, 2일 수도 있어요. 뭐 5천 원 귀하죠. 천 원도 귀하죠. 예. 근데 제가 네.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만 원 단위잖아요. 네. 근데 그렇지. 만약에 억 단위예요? 아, 근데 여기 없는 거는 비약하지 마세요. 만약에 억 단위 숫자리가 어디 있어? 만약에 뭐
가족인데 부부가 6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1억 더 낼게 하면은 3억 5천, 2억 5천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렇지, 그렇게 나오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니. 내가 1억 더 낼게. 그렇긴 해. 아 근데 우린 6만 원이잖아. 근데 박지현 씨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먹 단위까지 안 가도 그냥 100 단위만 가도. 네. 600만 원이 나왔어. 예를 들어 회식비가 전체 회식비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. 그렇지. 근데 갑자기 석사 명이 야 재석아 내가 100 더 낼게. 괜찮은데. 야 내가 100 더 낼게. 그러면 나는 200이라고 생각을 하지. 아니지. 아니지 이러면. 아니. 그러지 않아. 2번은 2번은. 수상했을 때고 1번은 수상 못했을 때야.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그렇잖아. 2번은 수상이고 1번은 노미네이트. 노미네이트. 그렇지 그렇지. 아 근데 나는 이 요거는 확실하게 아 얘가 내 사정을 봐서 그냥 만 원을 내주는구나 하는데 그렇지. 요거는 만 원 차이긴 하지만 약간 3만 5천, 2만 5천 원. 어 그래 그래 알았어. 찝찝해. 그래 잘 가 하고 집에 가면서 아 근데 뭐 저걸 갖고 이렇게 상 약간 뒷다 할 수 있는 좀 더 잔상이 남을 수 있어. 아니 나도 낼 수 있는데 굳이 뭐 그 앞에서 괜히 뭐 만 원 내가 더 낼게 해. 기분 별로 안 좋아. 아 2번이 맞긴 맞는 것 같다. 아무래도. 2번이 맞아. 여기에 감정도 들어가 있고 리스펙도 들어가 있잖아. 만 원 내가 만 원 더 낼 게가 아니라 이건 지금 2만 원 더 낼 게 아니야. 아니 수학적으로 봐봐. 아니 괜찮아. 2만 원 더 낸다. 내가 상황극 해줘봐. 난 이해가 상황극. 안 가. 친구랑 먹었어. 친구랑 먹었어. 야, 괜찮아. 6만 원 나왔습니다. 6만 원 나왔다. 6만 원. 자, 일단 돈을 꺼내봐. 6만 원 나왔다. 자, 3만 원. 3만 원씩. 3만 원씩. 세찬아, 내가 만 원 더 낼게. 만 원 싹 빼는 거지.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거지. 아, 내가 뺀 거야? 어때, 그렇지. 어때, 어때? 이거 좋은데? 어때? 어때? 뭐지, 알겠지? 아, 이거다. 아, 이거네. 좋은 시간이네. 그게 그거야. 언제 낼게. 이렇게 살지 마. 이제야 이해됐어요. 자, 일단 그러면 우리가. 일반적인 우리 생각은 이번이 사회생활, 사회생활. 자,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. 예, 자, 이제 결정을 좀 하죠. 1번과 2번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반반의 기준에 맞는 걸 판넬로 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자. 다 2번. 다 2번. 2번? 2번이지. 그럼 이거는 비긴 건데, 저는 2번이기 때문에 비긴 걸로 가고요. 다음 주제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제? 오케이. 이거는 우리가 이견이 없었네, 그죠? 자, 드라마 커플 중 가장 빨리 헤어질 것 같은 커플은? 자, 사랑의 불시착에 우리 현빈 씨하고 손혜진 씨. 아니, 더 뜨거워, 저건 더 뜨거워. 북한의 군인 이정엽과 남한의 재벌 상속녀 윤세리. 주변의 시선을 피해 1년에 한 번, 2주 동안 스위스에서 만나는 난이도. 1년에 한 아니야 2주 동안? 원래 오래 붙어 있을수록 헤어져. 아, 1번 안 헤어져. 안 헤어져. 자, 그리고 다음. 상속자들의 김탄. 상위 1% 재벌가의 상속자 김탄과 그 집 가정부의 딸. 안 돼, 이거 안 돼. 배려자 가정의 차은상. 안 돼, 안 돼. 집안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불꽃 같은. 근데 중요한 건 고등학생 커플이에요. 그래, 맞아, 맞아. 안 돼, 헤어져. 아니, 금방 졸업하지, 고등학생이. 고등학생. 아유, 고등학생 커플. 갈아타, 이거는. 자, 다음. 더글로리 주여정 그리고 문동훈 커플.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치밀한 복수를 계획한 문동훈과 그녀의 복수를 돕는 주여정. 서로를 도우며 치부까지 공유한 피해 복수로 맺어진 것. 아 근데 요거 불안하죠. 계속 의심하면서. 불안해. 불안해. 안돼 안돼. 아 이거 불안해, 복수 불안해. 끝나면 끝나거든 이거. 복수가 끝나면. 복수가 끝나면. 복수 끝나면 되게 매력 떨어집니다. 복수 끝나면. 목표가 없어져. 자 다음 뷰티 인사이드 김우진과 홍희수. 자고 일어나면 다른 얼굴로. 야, 이거는 오래 가는 거 같은데? 찐사랑이긴 해. 이건 오래 가. 이거 약간 좀 아니 재밌지 않아? 하루하루? 근데 이게 괜찮을 것 같지만 새로운 사람 맨날 만나는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만날 수가 없잖아. 아니 근데 형. 아 그렇지만 외모만 바뀌는 거야 외모만.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? 이거는 나보다. 재미는 있어. 자 일단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어떤 커플이 제일 오래 갈 거? 빨리 헤어질 빨리 거. 헤어질 빨리 헤어질 거. 헤어질 것 같다고? 헤어질 것 같다고? 2번. 2번. 저 고딩. 고딩. 2번. 저도 이게 2번 아니면 3번이 좀 제일 빨리 헤어질 것 같아요. 근데 2번은 고등학생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. 보통 고등학교 때 만나면 다 헤어지잖아요. 그거 안 돼. 저 차태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. 누구요? 차태현. 그 힘들었잖아요. 태현이 형 힘들었잖아요. 차태현 뭐 잘 살니까 그래도 잘 지금은 잘 살. 그러니까 거진 없어 거진.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번 저거 소개팅 들어오거든요. 무슨 소개팅이요? 남자도 소개팅 들어오죠. 무조건이지. 집안이 좋으니까. 네. 그리고 남자애들이 못 버텨. 대학생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. 여자는 또
그리고 또 안 달라는 거고 그 네. 남자는 또 실증 나는 거고 네 말이 맞아. 헤어지는 거죠. 100%야 100%. 그러니까 2번이에요? 2번이요. 100%야 100%. 근데 형 1번도 무시 못하는 게 형 아니야. 1년에 한 번 2주 동안 스위스 만난 거 이것도 좀 불안하잖아. 이것도 힘들긴 해. 이거 맨날 스위스 가야 되잖아. 스위스 가서. 야 근데 생각해봐라. 2주 동안 그게 얼마나 뜨거울지. 애틋하지. 미친다. 근데 보고 싶을 때 못 봐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영통하는데 영통. 근데 갑자기 사랑 식어봐라. 그 2주가 너무 다가오는 게 힘들다. 그리고 첫날 가서 싸워봐. 네. 어떡할 거야? 형 첫날 가서 네. 딱 싸웠어. 그럴 수 있어. 이거 되면 형 골치 아파. 근데 저러다가도 망명하지. 사랑이 싹트면 네? 망명해야지. 북한이 망명이면 쉽지 않을 텐데. 북에서 탈출하고 한국에서 탈출해서 결국에 스위스 같은 데서 결혼하고 사는 거지. 아니 근데 네. 이 서로가 어쨌든 간에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 4번이 제일 힘들 거는 같아요. 매일매일 좀 피곤하지. 매일 좀 달라지면. 맨날 다른 사람 변하는데 그거 어떻게 버텨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초반에나 재밌지.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은 그래서 더 그 사랑이 고귀해져요. 갑자기도 아, 막 저 아내가 갑자기 나로 바뀌어. 나? 괜찮겠어? 나만. 그날 안 보는 거지. 야 이씨. 유튜브 맨날 찍을 것 같은데 나. 아, 잠을 오래 볼까. 오늘의 출연선. 저는 이게 다 그렇지만 또 3번도 한번 이거 눈여겨봐야 돼요. 이 중에 만약에 내가 만나야 되면 3번은 나는 못 만나요. 나도. 난 3번은 못 나도 만나요. 3번이 제일 차라리 너무... 3번을 만날 바엔 4번을 만나지 나는. 나 옆에서 자는데 무서울 것 같아. 이거 나는 성격이 그렇지가 않은데 막 복수하려고 막 그거 맞춰줘야 아, 되잖아. 아, 나 너무 힘들 것 같아. 아이, 힘들어. 나 그거 못 견뎌요. 나 난... 빨리 약타 오빠한테. 오빠 빨리 약타. 빨리 약 다려 그거. 그걸로 난 그냥 못해. 난 혼쭐내 주지. 내 성격상 난 이런 성격이 아니, 아니야. 그렇지. 막 복수하려고 막 그래. 막 막 타고 막 하고 막 안 도지 막 승질 낼 거 아니야 막. 차 안에서 기다리고 어. 있다가 막 쉬고 막 뒤에서 갑자기 막 막 빵빵. 그래. 아! 아 하지 마. 너무 무서워. 3번 나도. 그리고 여자친구가 맨날 검은 옷만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. 잘한다. 맨날 웃지도 않고. 맨날 밤에 다니고. 아. 잘 웃지도 않고. 그리고 일단 핏기가 없어. 아. 사람이 핏기가 없다고. 아 근데 어.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렇네. 아 그렇잖아. 한 이거 번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만나긴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아. 복수하려고 24시간 나는 못 만나. 제일 불행해 보이긴 한다. 그래 3번이. 이게 3번이. 아, 그래. 나 3번이면 난 따로 자야 돼. 왜 형 네?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 봐. 어. 근데 무서운데 어떻게 헤어지려고 그러냐? 그러니까 예. 복수로 시작을 해서 어. 헤어지면 또 복수할 수 있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맞아. 3번이 불행하고 이런 건데 알겠는데 어떻게 헤어질 거예요? 나 엄마. 엄마. 아 근데 이거는 잘 헤어져야지. 어떻게 잘 헤어지? 잘 헤어지는 방법. 몸이 아프다 그러든가 어디가. 이럴 땐 아프다고 그래야 된다니까. 어떻게? 갑자기 시한부?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금 입원을 일단은 시간을 가져야지. 근데 안 아픈 거 걸릴 수 있다요. 안 아픈 게 걸릴 수 있어. 거짓말한 거 걸려서 오빠 더 복수당할 수 있어. 어떻게 헤어질 거냐고.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도. 그래, 그거잖아. 그 3번이 무서워서 못 헤어질 못 헤어진다니까. 3번은 아니, 지옥이야, 지옥. 아유, 오히려 가장 빨리 헤어질 거야, 3번이야. 아니, 3번 형 헤어지기 어렵다니까. 아니, 못 만나. 그거 어떻게 맨날 막. 뭐, 그러니까 뭐라 그러고 헤어질 거냐고. 왜? 뭐라고. 아니, 아프다 그런다니까. 어디가 아픈데. 아니, 내가 이따 아프다고. 아니, 모르겠고. 내가 얕어. 이따 두통부터 시작하고. 점점 내려가야지, 뭐 소화기관부터 시작해서. 지금 안 좋다고. 번외로 가장 좋은 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, 우리? 어. 이 중에 가장 내가 뭐 여자친구라면, 남자친구라면. 선호하는 거. 하나, 둘, 셋. 4번. 자, 4번. 4번이 제일 좋아. 나도 생각해보니까. 4번 미쳐 미쳐. 왜냐면 4번 처음이랑 나랑은 재밌어. 너도 재밌어 아니야? 저도 좋아. 어, 재밌을 것 같지. 난 2번 2번. 전 3번. 난 4번. 3번? 3번? 3번이 같이, 좋아? 같이 공유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잖아. 어 무서워 무서워. 3번? 표정 봐 무서워. 아 3번이 좋아요? 네. 3번이 왜 좋아? 와. 못해요.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. 내가 살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이 내 인생을 망쳐왔는데 저 친구가 나를 와, 도와서 도와주고 도와서 근데 사랑이 식었어. 그럼 어떻게 돼? 식어가. 근데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럼 헤어져줘. 어. 아니 아프대 계속. 아니 아프대 계속. 계속 막 아 나 아파. 계속 만날 때마다 두통이 있어. 그거 어떡할 거야? 어떡할 거야? 갑자기! 어떡해! 소화기가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어, 아프대 막 끙끙 앓아 맨날. 갑자기 이유 없이 그럼 물어보겠죠. 너 나 싫어졌어? 이렇게. 그건 아니야. 그건 절대 아빠. 아니라고. 그러면은 야 돌봐야죠, 제가. 아, 아, 엄마 형 돌본데. 돌본데잖아. 저 헤어지기 힘드네. 저 헤어지기 힘들어. 헤어지기 힘들다니까. 저 헤어지기 힘드네. 못 헤어져. 빠져나갈 수가 없어. 돌본데 돌본데. 이 중에 보현이는 어떤 게 그래도 제일 좋은 거요? 어. 전 4번도 좋고. 아, 4번. 근데 계속 만약에 한 재밌어. 5년 동안 남자로밖에 안 변해. 그렇지.
근데 아니, 뭐. 그 남자가 그러면... 계속 스킨십 해달래. 어. 오빠 나야. 오빠 나 막 해줘 이렇게 오빠 해줘. 저 1번, 1번. 야, 이거 어려워.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지. 어려워. 자, 1번부터 4번 중에 본인 의견에 맞는 번호를 선택해서 3번. 하나, 둘, 셋 하면 들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정해봅시다. 헤어지 빨리 헤어지는 거. 빨리 헤어지는 거. 아, 헷갈린다, 이거. 진짜 헷갈린다. 자, 하나, 둘, 셋, 4번. 아, 나도. 나 4번이야. 아, 4번 맞네. 어? 와, 우리 팀 통했다. 아, 우리 2번으로 통했어, 우리. 오, 우리 2번. 진짜? 도둑팀은 4로 4번. 통했고요. 형사팀은 2번으로 2번. 통했어. 2번은 진짜 너무 재밌어. 자, 그럼 제작진분들도 하나, 둘, 셋 하고 들겠습니다. 이거 잠깐 생각해보면 그런데 평생을 잃어봐. 빨리 헤어질 것 같은 분, 빨리 헤어질 것 같은 커플. 하나, 둘, 빨리 셋. 빨리 헤어질 것 같은 건 결혼이 아닙니다. 4번, 2번은 얼마 엄청 많다. 4번도 많고 2번도 많아. 2번이 더 많아. 어, 4번도 많아. 어, 4번도 4번. 많아. 4번도 많아. 4번, 2번. 2번이 많아요, 2번이. 2번이 11개 돼. 예! 예! 예, 2번. 이번 결과 제작진의 아니, 2번이... 선택 중에 2번이 많았고요. 아, 총 점수에서는 형사팀이 총합이 6점으로 형사팀이 승리했습니다. 예! 예!